골키퍼가 안산의 문을 지키고요. 장유섭, 김정호, 고태규 선수 그리고 김채훈, 최한솔, 노경호, 이준희 선수가 미드필더 라인 그리고 이현규, 티아고, 김범수 티아고 선수에게서 골이 좀 터져주는 모양이라면 안산이 좋아질 수 있어요. 아, 그렇죠. 지난 경기와 마찬가지로 3-4 포메이션을 가동을 했고 어제와 네. 패스템보가 동일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청주의 박대한 골키퍼가 선발로 나왔고요. 박건, 이한샘, 이정택 선수 그리고 미드필더에 박진성, 피터, 홍원진, 김명순 선수가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정기훈, 김도현 선수가 투톱으로 지금 나와 있죠. 네, 중국정주도 지난 경기와 마찬가지로 3-4-1 포메이션을 가동을 했습니다. 네. 피터 선수의 득점력과 경기력이 굉장히 좋고 어쨌든 그렇죠. 정기훈 선수가 조르지 선수를 대신해서 선발로 출전한 만큼 전방에서의 득점력을 기대감을 가져보겠습니다. 네, 안산의 선축으로 전반전 45분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잘 살려놓았고 한 선수 앞에 두고 자 왼발 접어놓고 보강됩니다. 돌아서면서 골밭이도 합니다만 계속해서 공을 잡고 있는 청주 공 살아있어요. 오른발 슛! 약간 높았습니다. 잘 때렸어요. 네, 김도현 슈팅 각도가 나오니까 김도현 선수가 그렇죠. 마음먹고 한번 슈팅에 대한 선택을 가져갔습니다. 자 피터가 옆에 있고요. 자 못 맞고 뒤쪽으로 떨어집니다. 공간이 열립니다. 아, 좋은 기회! 슛! 그러나 골키퍼 잡아냅니다. 승리 골키퍼의 선방입니다. 순간적인 집트 패스가 너무나 네. 좋았고 네, 정규 선수에게 좀 찬스가 왔습니다. 움직임도 좋았고 패스에 대한 그렇죠. 타이밍까지 하지만 순간적으로 이승기 선수가 각도를 잘 잡고 나오면서 네. 아, 좋은 선방을 보여줬습니다. 자. 중앙에서 다시 한번 땅골로 이어주고 흘려줬습니다. 아, 티아고 좋습니다. 다시 한번 좋은 패스 좁혀들어 티아고 오른쪽으로 빠지고 있어요. 자 중앙에서 컬슛! 그러나 골키퍼 정면이었습니다. 네, 순간적인 돌파에 있어서 네. 그 선수가 패스에 대한 선택보다는 욕심을 한번 냈습니다. 그렇죠. 쉽게 걷어내게 되면 상대가 좀 빠르게 해보고 그렇죠. 싶은데 자 이런 찬스들을 좀 안산을 살려야겠죠. 살려갑니다. 티아고가 중앙으로 들어가 있고 헤라박스 안쪽까지 왼발 슛! 그러나 골키퍼 박대한 골키퍼가 잘 막아냈습니다. 네. 골을 지켜냈었고 왼발 슈팅 타이밍 빠르게 슈팅까지. 한번 네. 가져갔습니다. 제껴놓고 왼발 슈팅 자, 자 좋습니다. 돌아서서 왼발로 땅볼 깔아줍니다. 네. 높게 차올렸습니다. 때려야죠. 자 오른발 슛! 자 역구무죠. 야 역구무래요. 자, 이 장면이에요. 다시 한번 보면 가슴으로 떨어뜨려 놓고 오른발 슈팅까지 이게 역구무를 때리면서 여기에 보면 골인 줄 알았어요. 네. 이렇게 0-0으로 전반전 경기는 마무리가 됐습니다. 안산과 청주 후반전 시작과 동시에 네. 양기훈 선수를 투입하는군요. 98번 달고 있는 이승재 선수를 투입합니다. 후반전 시작됐습니다. 자, 중국 청주가 시작과 동시에 어쨌든 두 명의 교체 카드를 사용을 했습니다. 역습의 패턴을 좀 가져갔었는데 네. 자, 후반전 좀 시간이 지나면 자. 자 왼쪽으로 빠져드는가 페라박스 안쪽까지 살짝 벗어났습니다. 경기가 계속 이어지면서 왼발 슈팅까지 갔습니다만은 포스트를 살짝 빗나갑니다. 네. 왼쪽 측면에서 크로스 올려줍니다. 히터 뒤쪽으로 흘러갑니다. 공 잡아냈어요. 자, 페널티킥이 선언됩니다. 경합 상황에서 그렇죠. 네. 지금 청주의 김명순 선수가 넘어져 있고요. 김채훈 선수의 네. 이장면에서 볼을 먼저 그렇죠. 자 뒤쪽에서 발을 밟는 듯한 동작 이 장면에서 걸려 넘어졌다는 거죠. 네. 후반전 경기 슛골! 피터 선수가 깔끔하게 잡아냅니다. 자 피터 선수가 인사이드로 침착하게 밀어 넣으면서 네. 자 선취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1-0 청주가 앞서갑니다. 네. 그러니까 키커들이 중앙으로 차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이승기 골키퍼가 미리 놓치지 않고 피터 선수가 가운데로 찰 것으로 예상을 하고 판단을 했었는데 피터 선수가 네. 인사이드로 침착하게 오른쪽으로 밀어 넣으면서 판단 패턴 흐름을 좀 털어버릴 수 있는 선취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붙여줄 것 같은데요. 이번엔 네, 붙여줍니다. 약간 뒤쪽으로 네. 그러나 그대로 앞에 있는 선수의 머리 맞고 끝을 박토로 나갔습니다.
지금도 장윤태 선수의 코너킥의 퀄리티는 네. 굉장히 좋았습니다. 상당히 많이 들어갔어요. 네. 다시 한번 2선에서 김정호가 중앙으로 내줬고 아 중간 인터셉터 자 왼쪽으로 좋은 게 맞고 있는 청구 페라파카 중에서 왼발 슛! 골입니다. 자 교체 투입됐었던 네. 네. 아 멋진 골이 터졌습니다. 자 여기에서 공간을 놓쳤어요. 네. 옵사이드 아니고요. 터치 자체에도 너무나 좋았습니다. 네. 양지훈 선수가 11번 달고 있는 양지훈 선수가 자, 왼발로서 추가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네. 멋진 골 양지훈 선수가 잡아냅니다. 선수도 좋은 움직임들을 잘 가져왔습니다. 네. 자, 중앙에서 다시 한번 안산의 공격 오른발 슛! 골키퍼 정면으로 갔습니다. 슈팅할 네. 수 있는 공간을 좀 만들어내고 그렇죠. 이렇게 공간이 났을 때는 지체 없이 슈팅을 가져가는 유형의 선수입니다. 네. 1차전에 안산 입장에서 어웨이 경기에서 3대 0으로 졌었거든요. 다시 한번 좋은 기회 내가 피타! 아 그러나 골키퍼가 선수들이 막힙니다. 네, 미터 선수가 이승민 골키퍼 좋은 시팅을 가져갔었는데 더 이상의 실점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피터 저런 건 욕심을 내야죠. 아 그렇죠. 슈팅도 좋았는데 복귀 찬스였지만 이승민 선수가 네, 좋은 선방을 보여줬습니다. 노경호 강하게 아 이게 벗어나는군요. 아, 완벽했는데요. 노경호 선수의 그렇죠. 크로스에 대한 퀄리티가 좋았고 그렇죠. 자 들어가면서의 장유석의 헤딩까지 자, 코너킥 상황 코너킥 올려줬고요. 아 헤딩까지 갑니다만은 그대로 골아웃 됐습니다. 골킥으로 연결됩니다. 코너킥 올려줬고 자 그렇죠. 골을 네. 처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약간의 좀 충돌이 보여줬었고 네. 실리적으로 계속해서 골을 소유할 수 있는 시간들을 더 많이 활용을 하겠죠. 그렇죠. 공격적인 상황에서 공을 잡고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아, 뒤쪽으로 내줬다. 피터 아! 오늘 피터 선수 골하고 잘 연결이 되진 않네요. 좋은 장면을 한 3번 정도 만들어냈는데 말이죠. 네. 백킬러 네. 패스에 대한 선택도 좋았고 지금 가져갈 수 있는 터치까지 양지훈과 네. 피터 그렇죠. 좀 더 뭐 살아나야겠고 자 중앙 앞정면 돌려 세워놨습니다. 자 지금 핸드볼이 아니냐 항의를 해보고 있습니다만 그대로 경기 네. 진행되고 오른발 슈팅이 걸립니다. 청주와 안산의 경기 2대0 청주가 승리를 거두면서 승점 3점을 가져갑니다.